보호막. 자, 유리님, 보호막님 그럼 언제까지 유사함을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거죠? 늦어도 8월 초까지만 그래도 7월 말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명근전님 안녕하세요. 늦은 시간에도 또 아니 유사함을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? 아무래도 손해도 높고 솔직히 병원비는 많이 안 나오지만 요즘에 보험회사마다 과다 경쟁을 해서 그런지 5천만원, 1억, 1억 5천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진단비가 점점 축소가 되고 이제 일반암이 20%, 최대한 맥시멈이 한 회사에 아무래도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웅가님 일단 가입하고 봐야겠네요. 어린이보 유사함 축소될 것 같아요. 보호막님, 어린이 유사함, 성인 유사함 보장이 전부 다 7월 30일 아니면 8월 첫째 주에 다 축소가 되는 것 다 공통인 거고요. 유사함 납입 면제가 8월달 됐지 아니면 10월 말라까지만 되고 11월달부터 약간이 개정되면서 그때 바뀔지 1, 4, 7, 10일 요럴 때 1년의 4분기 같이 약간이 바뀌잖아요.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바뀔 걸 미리 대비해서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라는 거죠. 자, 스페이스 S님, 보호망이 유사한 납입면제 매치가 유일한 거죠. 성인보험은 유병자 납입면제가 매치만 가능하고요. 어린이보험은 모든 회사가 공통이지만 이 또한 7월달이든 8월달이든 언제 금융당국이 얘기하면 일주일 안에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. 왜냐? 보험회사가 가장 무서워하고 눈치 보이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이잖아요.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오늘의 제목은 유사한 진단금 빨리 잡아라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